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국제개발협력팀입니다. 2025년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신규사업단 공모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의 이해입니다.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은 교육부 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국내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수원국의 고등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필수 프로그램인 학과 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과 필수 프로그램과 연계한 다양한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 프로그램 구성 시에는 한국어 교육 등 한국의 이미지 발전 및 재고를 위한 프로그램은 지향하고 수원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각 필수 및 자율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 예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유형에 명시되어 있는 프로그램명과 내용은 예시이니 사업단별로 특성에 맞게 명명하여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추진 중인 사업단의 프로그램 구성은 2025년 신규 사업단 선정 계획 내 10페이지의 추진 현황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 구성 시 참고하실 사항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프로그램은 수원국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학과 구축 및 개선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시되 단순 인프라 구축과 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교육과정 운영과 개발에 교수법, 컨설팅 등의 소프트웨어 전수가 함께 지원되도록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개설 또는 개선 대상이 되는 학과를 명확하게 하여 사업계획서 내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금번 25년도 신규 사업단부터는 필수 과제에 협력대학 학생 국내 단기 초청 연수 프로그램이 포함되오니 이점 포함하시어 사업 계획서를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기간은 지원 유형별 5년에서 7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과를 구축하는 교육과정 운영 착수기, 신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과정 운영 성과기, 졸업생을 배출하는 교육과정 운영 완수기, 이러한 한 사이클을 고려하여 사업 지원 기간이 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유형 사업 기간 7년의 경우 4년제 학과 개설을 기준으로 사업 기간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사업 기간에 맞는 적정한 사업 내용 구성이 필요합니다. 화면의 단계별 사업 계획 예시를 고려하여 사업을 구성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신청 대상은 지원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그리고 제5호에 해당하는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해 대학과 동일한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의해 설치된 대학이 신청 가능합니다.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이 신청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경우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대학은 대학 재정 지원 가능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동공영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대학별 부정비리 사항에 따른 수혜 제한 적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은 기본적으로 주관대학과 해외 현지 협력대학으로 구성되며 국내의 협력대학 및 협력기관을 포함 가능합니다. 여기서 참여기관이란 시, 도, 교육청, 기업, ODA 관련 민간단체 등을 의미합니다. 상세한 참여기관 자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개 대학에서 다수의 사업단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사업단별 전공 및 단과 대학을 상이하게 구성하는 경우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신청하시기 전에 선정계획 내 2023년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단 운영 현황을 확인하시고 동일 전공 및 학과에서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개 국내 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 대표 한개 주관 대학의 명의로 신청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계획서 내각 대학의 역할 분담과 연계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있는 제시가 필요합니다. 사업 선정 이후 사업비는 사업을 신청한 대표 주관 대학에서 중앙관리 및 집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장은 주관 대학 소속 교수로 하며 교육부 소관 사업 관련 참여 제한 등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나 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 책임자의 경우 사업단장으로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사업단장 변경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단계 내에서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 사업은 국가연구 개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3채 90 또는 2채 30의 참여 제한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단은 한 개의 협력 국가를 선점하여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고 협력 대상국은 3기 중점 협력국 27개국을 포함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 지정 개발도상국이어야 합니다. 현재 홈페이지 공고 내에 있는 별첨 자료의 중점 협력국, 일반 협력국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와 전략적 협력 관계가 강화되는 국가를 우선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25년도 신규 사업단의 경우 지역 편중 완화를 위하여 중남미, 아프리카 등 지역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배려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협력 이력이 없는 국가와 협력하실 경우 사업 선발에 있어 우선 고려 대상이 되오니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국가 선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교부 여행경보제도 3단계에 해당하는 철수권고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정형 과제인 우크라이나의 경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력대학의 경우 협력국가 내한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 유형 확산 모델 중 동일 국가 내에서 확산하는 경우 한개 이상 고등교육기관과 협력이 가능합니다. 대학은 4년 이상 학제의 고등교육기관, 전문대학은 2에서 3년 학제의 고등교육기관을 파트너 대학으로 선정하시되 직업 훈련 기간은 협력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업 신청 시 자주 하는 질문으로 대학원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 설치도 사업 내용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 사업이 학과 고충을 주요 목표로 하고 수원국 내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학사 및 전문학사 수준의 교육 과정 개선을 포함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협력 기관을 선정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협력대학 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고 기본 현황을 충족하는 기관을 선택하십시오. 사업계획서 내에 이러한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 내에 해당 내용이 드러나도록 기술이 필요합니다.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조건으로서 국내 대학은 매년 국고지원금의 10% 이상을 현물 투자해야 합니다. 1차 연도 1억, 2에서 7차 연도 4억인 경우 1차 연도 1천만 원 이상, 그리고 2, 7차 연도 각 4천만 원 이상을 현물 투자하도록 제시하셔야 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연 1회 학생 봉사단 파견, 강의 시수 조정 등은 예시입니다. 이러한 예시를 참고하시되 현물 투자 가능 항목은 다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니 사업단 특성에 맞게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25년 신규 사업단 공모의 경우 지정형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을 위한 교육 분야에서의 지원이며 협력 분야는 이공 분야로 세부 분야의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은 국내 대학 및 전문대학 모두 참여 가능하시며 지원 규모는 총 1개 대학입니다. 보다 상세한 지정형 관련 자료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내 사업공지 선정공고 20페이지 참고 4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의 선정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은 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과는 선정 절차가 상이하며 공고부터 사업 선정까지 약 1년이 소요됩니다. 2025년 신규 과제 선정은 다음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공고 접수 이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예비 선정이 완료됩니다. 전문가 평가는 각 유형별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평가 주안점 등은 선정 계획 또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 선정 이후 2025년도 부상원조 시행 계획과 수원국 정부 사업 요청서 제출 등 5대 요건 이행이 진행됩니다. 이후 각 과제별 부상원조 시행 계획에 대한 국무조정실 및 기재부, 국회 등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이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협력 국가의 개발 정책 우선순위와 시급성, 중점 협력 분야 여부, 우리 정부 정책 우선순위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심사되므로 협력 국가, 대상국, 사업 내용을 구성 시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반영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ODA 사업은 선정 이후에도 매년 부상원조 시행 계획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복차인 사업신청 준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은 유형에 따라 지원기간과 예산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유형 및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은 자율형의 경우 대학 4개 내외, 전문대학 3개 내외, 지정형의 경우 1개 내외의 사업단 선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선정 규모는 심사 결과 및 2025년 예산 확보 결과에 따라 최종 선발 규모가 확정됩니다. 또한 올해는 유형의 다자협력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며 이에 추가로 타 공여국들과 협력하여 학생교류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자협력형은 사업의 추가 확장 개념이며 자율형, 지정형과 관계없이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양식 내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형 중 확산 모델은 기존의 사업을 수행하였던 사업단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제출 서류 및 접수 기한입니다. 공모 기간은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현물투자화격서, 사전타당성 결과보고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와 협력의향서 또는 MOU를 연구재단 ER&D 시스템을 통해 사업단장 아이디로 제출 및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시에는 신청 개요, 연구비, 공동연구원 등 입력이 필요하고 사업단장이 접수를 완료한 후 산학협력단을 통한 중앙기관 승인 마감 절차가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한 기간을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마감 이후에 추가 서류 접수나 기관 승인은 절대 불가하오니 이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때 사업 책임자 접수와 주관기관 승인 마감일이 동일하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승인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책임자 접수는 접수 마감일 이전인 1월 14일 일요일까지 완료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총장 명의의 사업 신청 공문은 별도로 받지 않으며 현물투자 확약서를 총장 직인으로 받아 시스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수원국 사업요청서의 경우 교육부 교육국제화 담당관실로 2024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는 ODA 요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이며 주관대학이 아닌 협력국대학과 부처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신청 유형에 따라 신규 모델은 양식 1-1, 확산 모델은 양식 1-2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계획서 양식 내 세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근본 공고에 업로드된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협력의향서는 자유양식으로 제출하시고 공고문 내 부침 1번 샘플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의향서는 양 대학이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을 위해 협력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의사표시하는 것으로 양의 각서인 MOU는 선도대학 사업이 확정된 이후 제출하시게 됩니다. 대학 차원의 지원 확약서를 의미하는 현물투자 확약서는 앞서 설명드린 현물투자 가능 항목을 참고하여 내용 구성 후 제출하시고 총장 직인을 받아 해당 서류 스캔본을 ER&D에 탑재하시면 됩니다. 사전타당성 결과 보고서는 연구재단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3번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현지 산업, 졸업생 수요 및 현지 관련 정책 등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 제반 환경 및 사업 내용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작성 시에 협력국 정책 및 제도 조사 분석은 필수 사항으로 작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상학과 관련한 협력국가의 학제, 교육과정 현황과 정부 당국의 학과 승인 행정 절차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사정타당성 결과 보고서는 전문가 평가 통과 후 외교부 무상원조 시행계획의 심의 자료로 함께 제출이 됩니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는 주관대학과 국내 참여 인력이 모두 작성하고
직접 서명하셔야 합니다. 본 과제에 참여하는 외국인이 국내 기관에 소속된 경우 마찬가지로 작성하셔야 되며 협력국 소속 참여 인력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수원국 사업요청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청대학의 협력기관이 작성해 수원총괄기관을 통해 우리 정부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 요청서는 협력국이 우리 정부에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추진을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의미하며 사업요청서에 요청사업명, 사업기관을 비롯해 영문사업제안서인 PCP를 붙인 문서로 포함해야 합니다. 협력국 내의 사업요청서 접수 절차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협력기관과 현지 관련 부처, 한국대사관 등과의 긴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해당 서류는 ODA 심의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 기간 내 미제출 시 외교부 심사에서 요건 탈락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별 수원 총괄기관 리스트는 재단 홈페이지 공고 내용 중 별첨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전문가 평가 이후 외교부 심의 절차를 위해 예비 선정 사업단은 각 사업단별 부상원조 시행 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는 매년 2월 중 진행되며 추후 외교부 작성 요령 공표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사업 신청 준비의 마지막 순서로 기타 참고사항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로 컨소시엄 권고입니다. 선정 절차 중 심사위원회에서 신청 대학 간 컨소시엄 구성을 권고할 경우 해당 대학 간 일주일 내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프로그램 조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로 GKS 정부초청 장합사업과 동사업의 연계입니다. 국제협력 선두대학 사업 필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현지학과 교원 역량 강화 양성을 위해 교육부 정부초청 장합사업을 연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과 구축을 위한 사업기간과 교원 양성 배치 시기를 고려하여 GKS 장학생은 사업 2차 및 3차 연도 각 2명씩을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사업계획에 수립하실 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GKS 장학생은 적시 배정에도 불구하고 협력대학의 사정 등에 따라 선발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여 4차 연도 2명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 3차 연도 배정된 4명의 인원을 선발하였을 경우 추가 선발 신청은 해당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하셔야 할 점은 선도대학과 GKS 수학대학이 아닌 경우 GKS 장학생이 수학 가능한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장학생을 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GKS 수학대학이 아닌 경우 어떻게 GKS 장학생을 배정받아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지금 당장 GKS 장학생 배정을 위한 협약 과정을 추진하실 필요는 없지만 향후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어떤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장학생이 학위를 받을 수 있고 관리가 될 수 있을지 이러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전문대학의 경우 석박사 과정이 없으므로 GKS 장학생 향후 수학계에 대한 계획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접수 기간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사업 통합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사업단장 아이디로 로그인하신 후 사업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사업단장과 참여연구원 인력은 KRI 정보를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인력 중 신규 가입이 필요한 경우 아이리스 시스템과 KRI를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공고 내 참고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마치신 후에는 접수에서 신규 과제 접수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탭에서 사업 연도를 2025년으로 설정하시고 사업명을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으로 선택하신 후 접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까지 선택하신 후 지원하실 사업 유형에 맞추어 접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선정평가의 경우 접수 유형별로 평가를 나누어 진행하게 됩니다. 단, 접수 완료 후 사업 유형 수정이 절대로 불가하오니 사업 유형에 유의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시작하신 뒤 가장 먼저 지원 신청서에서 필요 정보들을 기입하신 후
사업 유형을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다자협력형의 경우 추가 개념으로서 사업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자협력형에 지원하시는 사업단은 사업계획서 상에만 해당 유형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의 경우 국고지원 금액만 입력하며 대학 차원의 현물 대응 투자액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전문대학의 경우 사업기간이 5년이기에 6에서 7차년도에 출연금을 영원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집행계획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국고지원금만 입력해 주시기 바라며 슬라이드상 녹색으로 표시된 세목들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건비의 경우 내부 인건비 현금과 외부 인건비 현금란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서 지원 신청서란에 사업비 총액과 연구비 집행계획에 연구개발비 총액의 금액과 단위가 일치하여야 하오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네 번째, 공동연구원입니다. 참여연구원의 경우 국내 사업단 참여진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과제에 참여하는 외국인이 국내 기관에 소속된 경우 마찬가지로 작성하셔야 하며 협력국 소속 참여 인력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연구비 산정란은 별도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의 개요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연구재단 국제개발협력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